얇게 썰으라고 임마 얇게. 이게 뭐야 이씨. 이 새끼가 이씨 사탕 흘렸어 이씨. 이렇게 이렇게. 너무 괜찮은데 이거? 오 나이스. 아 시켜도 습소. 저희 여기 있는데요? 빙그림들 하이. 자 오늘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돌아온 빙수입니다. 솔찬아 인사 좀 해. 일로 와. 빙그림들 안녕하세요. 저 솔찬인데요. 머리 깎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발을 뒤지게 안 들어가가지고요. 조금 심술궂게 깎아줬어요. 오늘은요 거울 모드로다가 한번 인사를 드려보네요. 아니 촬영 다 끝나가지고 화장도 좀 지우고 그러면서 얘기 좀 하려고. 아 빙수 새끼에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다 빙그림들 덕분이에요. I love you. 어떤 광고가 들어왔느냐? 무려 노르웨이 수산물 광고. 노르웨이산 연어랑 고등어를 사용할 건데 아시죠? 연어도 엄청나게 다양한 요리로 사용할 수 있고 고등어도 마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광고도 들어온 기념으로다가 우리 팀원들이랑 함께 저 노르웨이 수산물 파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필렛은 썰어서 초밥 같은 거 좀 하고 회는 이미 썰어져 있는 거 좀 시키고. 노르웨이가 엄청 위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차갑고 깨끗해가지고 완전 청정지역이어가지고 연어랑 고등어가 자라기 진짜 최고 환경이래요. 사실 연어랑 고등어 이런 수산물 하면은 노르웨이지. 주문해볼까. 오 요거 로켓프레쉬 이런 거 괜찮다.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지금 주문해도 내일 새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없네요. 그 주문을 했는데 저거 새끼면 충분하겠지? 나 저걸로 새끼 먹어야 되는데 빙수 새끼? 더 시켜야 되나? 아 너무 졸려. 그래도 빠르게 배송됐구먼. 확실히 편해. 야. 오늘 새벽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수빙수? 저 촬영하고 오느라고요. 연어 파티는 또 오후에 하는 게 제맛이잖아요. 이야! 진짜 맞네. 자, 이렇게 싹 주문한 거 왔습니다. 예. 이 필렛을 갖다가 또 오늘 맛있게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 이 마크 잘 있네. 이거 보이세요? Seafood from Norway. 이게 노르웨이산 수산물임을 보증하는 원산지 마크래요.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연어 하면은 노르웨이니까 싹 다 이렇게 노르웨이산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빙구님들도 노르웨이 수산물 구입할 일 있으면 이 마크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신선한지 한번 볼까? 이게 500g짜리거든요? 이야 때깔보소 미쳤다. 단면버섯 미쳤다. 아 그리고 여기 제가 쓰는 스튜디오인데 여기가 좀 울려. 소리가 쪼까 저기에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연어부터 좀 해보자. 오케이. 이게 오늘 노르웨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르웨이 생연어 초밥, 불초밥, 까마구이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뱃살 따로 빼주고 사선으로다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연어 초밥을 쪼까 길게 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 길이로 이렇게. 옛날에 일할 때 있잖아요. 연어를 하루에 보통 한 3마리씩 잡는데 8마리인가 잡은 적도 있어. 그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손가락 나가. 이짜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500g이거든요. 이 정도 남은 거는 똥깡똥깡 썰어가지고 샐러드 하면 돼요. 어? 나 근데 샐러드 할 거 안 갖고 왔는데. 샐러드는 그냥 시킬까? 그러자. 이거 초밥용으로 다 썰은 거고요. 그다음 뭐 해야 되지? 사과 마요를 하는 거거든요. 양파, 사과, 마요, 꿀, 와사비 넣고 갈거든요. 오! 에이 브랜더! 이 새끼! 저 연어 필렛 있거든? 연어 필렛 좀 쪼까 더 썰어. 저 나 아무것도 안 하고요. 당신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 빨리 와.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 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엄청 얇게. 야! 빨리 봐. 뭐 있어. 여기다 얼굴 대. 얼굴을 대면 여기다 얼굴 대. 얼굴 대. 야. 여기, 그래. 엄청 얇게 썰어야 돼. 진짜로. 엄청 얇게. 엄청. 아이, 보고 싶다니까. 아이, 근데. 어! 지금 던지면 어떡해. 얇게 썰으라고, 임마. 얇게. 이게 뭐야, 이씨. 이 새끼가 이씨 사탕 흘렸어 이씨. 사과 먼저 넣고 양파 조카
어, 사장님 이거 마요네즈 다 써도 되죠? 네. 골루. 오사비는 마요네즈가 느끼하지 않게 요 정도. 소금 좀만 넣으면 돼. 한 꼬집만 넣으면 돼. 한 꼬집. 간만 맞춰주는 느낌. 살이 진짜 오르셨네. 어? 티나? 예스! 완벽해. 아 또? 너 진짜 왜 그러냐? 어? 진짜 무해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너. 밥 4개 들어갔고 초대로 이거 즉석밥 하나에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주면 돼. 이렇게 일단 넣어서 쓱까보고 한번 맛을 보고 결정하자고. 아 완벽해. 자 이제 초밥 만들 겁니다. 밥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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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가지고 럭비공 모양을 조금 만들고 여기다가 오사비를 찍어가지고 이걸 올려가지고 잡고 누르고 잡고 누르고 뒤집어 이렇게 여기를 위를 살짝 붙여준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예쁜 초밥이 완성이 된다. 이 노르웨이 연어가 차갑고 깨끗한 그런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자라가지고 식감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한 입 먹자마자 살살 녹고 은은하게 단맛도 난다 그러거든요. 야, 다 했다 다 했다.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10분 늦다지. 일단 10분. 아주 잘했어요, 은행 주린. 예, 굿.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 오케이. 끝. 오, 좋네. 어, 무서워. 오케이. 아, 잘 나왔다. 오, 잠깐만. 안 찍었어. 아, 안 찍었었어. 자, 안녕하세요. 아 진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진짜. 아 죄송 죄송. 자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자 언어 파티 언어 파티. 아 시계도 씁소. 저희 여기 있는데요. 자 맛있게들 먹어. 자 이렇게 노르웨이 언어로다가 오늘 한번 즐기시는 걸로. 비록 맥주 광고는 아닙니다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네. 아 간장 없나? 아, 아 너무 맛있다. 굿. 맛있다. 맛있다니까. 와 진짜 언어 진짜. 아 남도 드실래? 하면 안 보잖아. 구이 줘봐, 구이 줘봐, 이거 맛있지 이거. 플랜스기요? 신난다. 맛있다. 어, 여기 나 이거 너무 좋아. 어머, 얼굴 나와요. 네. 아. 거에 맛있었는데. 아니 싱크대 안에 더 맛있는데요? 딱할게요. 어, 이렇게 맛있어. 아. 역시 파티 음식으로는 노르웨이 연어가 최고지. 어이. 오. 왜요? 여기가 너무 안 이건데? 사장님! 아 왜 씨 먹을 게 없어? 어이! 다 됐네! 그거 안 이룬다는 소리야. 아 불었어? 한 5분 봐줄게요. 야 5분이나 숨어야 돼. 야. 자 이 머가리 하면은 저 뽈살이거든요. 간장에 치가가지고 빨리요. 아 부드럽다. 뭐야 이거? 어 이거 오븐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빵인데. 야 이거 많이 아 많이 많이. 엄지 안 뜯어보세요. 아이고! 이구야! 마 행이 월드투어 다녀왔는데 마 인사도 제대로 안 하나? 이 신주쿠에서 최신 유행하는 말이야. 이구야! 너무 진짜 웃기게 생겼다. 빵집에서 저렇게 생긴 빵 봤어. 어깨! 아니 어깨를
아, 이 사람은 또 왜 이래? 어머, 왜 이래? 달려가시죠, 달려가시죠. Let's go, let's go. 힙합 느낌으로 해주시면 안 돼? 어, 왜 가까워? 고등어꾼을 볼까? 노르웨이 손질 고등어. 원래 냉동에 있던 건데 미리 좀 하루 전에 꺼내놨어, 내가. 급하게 녹이는 거 말고 냉장으로 녹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 고등어 손질된 거거든요. 뒤에도 이렇게 Seafood from Norway 로고 있죠. 오늘 이 고등어를 갖고요, 뭐 할 거냐면요. 터키의 고등어 케밥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저 맨날 양고기 아니면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로만 케밥 먹었지 고등어로는 케밥 안 해먹어봐가지고 뭐 한번 오늘 해먹으려고. 와, 근데 이거 얼마나 신선하면 무늬가 이렇게 선명해? 노르웨이 고등어는 이 타이거 무늬가 선명한지를 보시면 된다 하거든요? 내가 국산 고등어도 많이 먹어봤지만 무늬가 진짜 특이한 것 같아. 자, 고등어 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 요즘 저 바나나 우유에다가 커피 샷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 듣고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고 사갖고 왔어요. 제가 요즘 좀 소식이 좀 느려가지고요. 저도 Z세대들한테 소문 듣고 오거든요. 저분 저 Z세대여가지고 소식 감사합니다. 별로 할 게 없고요. 양상추랑 토마토만 좀 썰으면 되겠다. 고등어 케밥 재료에다가 도구 이렇게 일단 고등어부터 굽자. 여기 이렇게 오 고등어. 이게 터키에서 길거리에도 고등어 케밥 팔지만 배에서 파는 걸 내가 봤어요. 엄청 두꺼운 에크메크라는 터키 전통 빵이 있는데 이제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소스를 어마어마하게 맛 좋은 걸 쓰더라고요. 이야, 기름 얼마나 많으면 이야. 왜 이렇게 불이 나? 우와, 너무 맛있게 꺼지는데? 손질 고등어는 웬만하면은 가시가 거진 없어. 이거 봐, 이거 크다란 거 이거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운데 그 큰 척추뼈 가시가 빠져가지고 오니까는 요리하기 좀 편하긴 하네. 저 고등어 몇 개? 두 개? 몇 개? 저 파인애플 소스 살짝 발라주고 파인애플 소스 양파 앙상추 토마토 짜잔 레몬. 와, 이거 파프리카 시즌 이렇게 뿌리던데? 데리야끼 소스. 이야, 이거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지? 여기를 먼저 이렇게 덮고. 너무 괜찮은데 이거? 오, 이거는 원래 길거리에서 먹는 거니까 지금 빨리 먹어 치워버릴 거예요. 고등어 케밥 바로. 아, 진짜 맛있는데? 이름만 고등어지 사실 고등어 먹는다는 느낌보단 그냥 맛있는 스낵랩 먹는 느낌인데요? 야, 고등어 하나도 안 비리다 이거. 야, 이거 노르웨이 고등어 아주 육즙 팍팍 나와가지고 장난 아닌데 이거? 엄청 고소해. 소스 조합도 진짜 괜찮다. 고등어의 데리야끼는 국물이죠, 솔직히. 이게 이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네. 고등어 살이 엄청 부드럽고 야채가 아삭하니까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 그리고 고등어가 기름이 쫙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담백해졌어. 오늘도 역시. 아, 진짜 억울해요. 어쩜 먹방을 할 때 단 한 번을 안 흔 적이 없냐. 아, 내 모자 귀엽지 이거. 나 이거 먹으려고. 여기다가 한 이만치 먹고 안에다가 커피 샷 넣어가지고 먹는 거 유행이라던데? 짜잔! 야연해. 뭐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헌 러팡 형이 이거 선물 준 거거든요, 생일 선물로요. 한창 다이어트 한다고 열 올렸을 때 그때 아, 다이어트 하니까 커피 많이 마셔! 이랬는데 단 한 번을 안 사용했네? 오! 오! 아니 멈춰! 거푸로 짠. 바나나 라떼 한 잔의 유유. 아, 이거 약간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약간 바나나 향 살짝 나는 돌체라떼 같은 느낌. 자, 이렇게 고등어 케밥과 바나나 우유 돌체라떼. 굿. 아, 커피 진짜 안 좋아지는데.
이런 천에. 엄마가 설마 이 조그마한 부위를 보시겠어? 솔찬아, 네가 여기다 오줌 싸주면 안 되냐? 오줌 싸주면 안 되냐 여기다가? 네가 혼나게, 네가 혼나? 이거 봐봐, 병그림들. 내가 지난번에 충전해서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핸드폰 바꾸면서 이거를 동생한테 줬나봐요. 이거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셀프캠 자체 없어요. 뒤로 돌려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요. 지난번에 이거 되자마자 찍은 거 잘 나왔죠? 오랜만에 약간 옛 감성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유타 골든타임이라고 유타 보내라고 나 한참 FT아일랜드 팬일 때 가수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 아 미치겠다. 다음에 또 다른 추억으로 갖고 와야겠다. 프리마돈나 걸음걸이는 발레리나 꾀꼬리 같은 목소리 누르면 그 다음 기억이 안 나. 엄마 이번에 글쎄 노르웨이에서 온 고등어를 이용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노르웨이 고등어 파스타? 노르웨이 혼제 연어 브루스케타. 오케이. 요거 혼제 연어 슬라이스 요거 만들 건데요. 키리 거 크림치즈 샀고 내가 옛날에 바질 페스토 개장한다고 만든 바질 페스토인데 크림치즈랑 섞어가지고 바질 크림치즈 혼제 연어 브루스케타. 야 라이스 혼제 연어 이게 200g. 노르웨이 연어가 좋은 게 생으로 먹어도 돼. 구워 먹어도 담백해. 맛있어. 초밥도 해 먹어. 덮밥도 해 먹어. 확실히 활용도가 너무 좋다니까. 노르웨이 연어는 언제나 옳다. 응. 크림치즈를 반만 쓰고 바질 크림치즈 아니야 이게. 오! 어, 벌써 색깔 마음에 들고요. 오 약간 이런 재질 이런 재질. 맛있어. 이거 그냥 이 바게트 조지면 끝인데 이거? 바게트에다가 연어만 올리기 심심하니까 조그만한 다이스 형식으로 해서 올려주기만 하면 되고요. 양파도 그냥 다지는 형식으로다가 바삭바삭하게군. 바게트 이거 크림치즈 맛있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라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고급 안주인데 이거? 와인바 같은 데 가면 이거 되게 비싸게 팔 것 같은데. 접어가지고 이렇게 있지. 살짝 겹쳐서 올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요런 느낌. 뱃살 부분 마블링만 봐도 알죠? 양파 조금 올려주고요. 그리고 토마토 살짝 올려주고요. 얼른 먹어요. 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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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 오케이 나이스. 너무 맛있겠지? 자 이거 완성됐고 이제 파스타만 하면 됨. 자 요 친구는 이지 이지 용기째 전자레인지 1분 30초. 오케이 용기째요. 오케이 오 좋은데? 파스타 다 만들었지 벌써. 여기다가 올려주면은 and then parsley? 오케이 나이스. 와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거? 와 무슨 맥주랑 같이 먹을까? 엄마! 엄마 드세요! 허허 비주얼은 최고지. 블랑을 먹을까? 에델바이스를 먹을까? 너무 예쁜데? 괜찮죠? 수빈형 블랑! 아. 엄마 맥주도 드시게요? 갑자기 먹고 싶네요. 오, 거프로전 거프로전! 아우! 아우 달달해! 짠! 이렇게 바로 먹어줘야지. 너무 먹었다 그랬네. 와 이거 양파 많이 뿌려 먹으면 더 맛있겠다. 소스, 소스는 뭐야? 바질 크림치즈. 맛있겠죠?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냥 크림치즈 올린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연어가 몸에 좋잖아요. 연어에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D, 오메가 3 이런 거 있어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그 연어 땡기는 날에 내가 그게 부족한가? 네가 영양분이 부족하겠냐? 예? 참. 잔치도 않고 비린내 나는 거? 천지라고 나오니까 요즘은 편해. 가운데 잠깐씩만 빼가지고 먹으면 돼. 그러니까. 아 맛있다. 진짜 더 땡겨.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아까 안 드시려고 그러더니만. 근데 은근히 고등어가 웬만한 요리에 잘 어울린다? 오래돼가지고 비리지만 안 하면 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저기 피났어요. 콕 찍어가지고 피났어요, 엄마. 한 젓가락 먹기가 안 되죠? 하셨어요? 엄마 그냥 맥주 드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뱅그림들 아무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르웨이 수산물들 받아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해봤잖아요. 일단은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되게 놀랬고요. 집에서 냄새 나와가지고 못 먹는다고 하지만 요즘 진짜 제품도 잘 나오니까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는 거 이런 거 사드셔. 진짜로. 자,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쿠팡에서 노르웨이 수산물 기획전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빙구님들도 하나씩 해가지고 드셔보셔. 제품도 엄청 다양하대. 여기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한번 구경 다녀오세요. 바이바이. 야, 거기 있는 파란색 모자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산 거다? 그거 써봐. 그거 써봐.